송인재와 딸이라는 게 너한텐 그렇게 큰 의미야? 평생 너만 기다려온 엄마를 부정할 만큼? 안녕하세요. 아이고, 은솔이 왔어? 머리야, 왜 이러지? 괜찮아요? 혹시 중계동에서 나 잡아줬던 아가씨? 그때 그 들꽃. 정말 괜찮아요? 네, 좀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요. 잠깐 안에 들어가요. 마셔요. 시원한 물이에요. 고맙습니다. 어때요? 좀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오래 걸었더니 더위 먹었나 봐요. 이런 날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대요. 네. 근데 여기서 일하세요? 네. 디자인 실장님이세요? 네. 아, 구두 만드시는구나. 근데 그날 저희 동네엔 어떻게 오셨던 거예요? 일하시는 곳도 여기면 저희 동네랑은 좀 먼데? 아, 우리 딸이 그 동네에서 야학 선생님을 했거든요. 물론 어제 그만뒀지만. 그럼 혹시 따님이 한홍주 선생님?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 저도 야학에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요? 저분이 홍주 양어머니구나. 아, 참. 우리 홍주가 자전거에 칠판한 걸 야학생이 구해줬다고 하던데 혹시 그게 누군지 알아요? 아, 저예요. 아, 그래요? 우리 정말 인연인가 보다. 홍주랑 나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구해주다니. 네. 손님이 찾아왔나 보네. 아, 저 우리 야학생이에요. 야학 운영하시는 희망교육재단 이사장님.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달순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근데 공부는 할만해요? 네, 아주 재밌어요. 어이구, 다행이네. 공부가 재밌다니. 저 달순 씨 배웅 좀 하고 올게요. 그래. 누구지? 덥죠? 이리 와요. 아니요, 괜찮아요. 같이 써요. 아까도 햇볕 때문에 현기증 났었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오래 있었어서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홍주가 수업은 잘 하던가요? 학생들한테 친절했고요. 네? 네. 선생님 수업 좋았어요. 저희들한테도 잘해주셨고요. 그래요? 다행이다. 우리 홍주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정욱이 네 걱정밖에 없으신 분이네, 양어머니는. 근데 이런 분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죽었다고? 왜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요. 배웅해 주셔서 감사해서요.